다시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아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막바지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충청과 전라, 제주 지역에는 눈 소식이 있는데요. 이 눈은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그리고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고, 한낮 기온도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에 머무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모습 보이겠지만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눈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충청권은 새벽까지 오는 곳이 있겠고, 전라권과 제주도는 가끔 눈이 오다가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 전북 남부와 전남 북부는 2에서 7cm, 그 외 충남권과 충북 중남부, 그리고 전북 북부와 전남 남부, 제주도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눈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강하게 내리다가 내일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다시 내일 밤부터 강해지겠으니까요.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최신 기상 정보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레까지 전국 해안과 제주도,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초속 10m 내외로 강하게 불겠고, 내륙 지역으로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아침 기온 계속해서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며 춥겠고요. 주 후반부터 추위는 차츰 풀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한 차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따뜻한 옷차림으로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